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131번과 132번 살펴보겠습니다. 131번 지문은 이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글입니다. 자, 바로 보시면, 자, 영어와, 그쵸? 주어죠. 그리고 언어인데 뭐의 언어입니까? Of the United States죠? 바로 미국이죠. 미국의 언어. 그쵸? 이게 두 번째 주어죠. 첫 번째 주어고. 영어와 미국의 언어가 어떻다? A one language예요. 하나의 언어였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 여기서 영어는 영국 사람이 말하는 그 영어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 the speech of the US, 그죠? 이 미국의 언어는 이제 미국식 영어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하지만 in the more than 3 centuries. 자, 300년 이상이죠. 그쵸? 300년 이상인데, 여러분, 인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전치사 인이. 그죠? 얘가 장소일 때 뭐뭐 안에 있죠. 근데 얘가 뭐뭐 후에라는 뜻도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미래 시제를 동반하겠죠. 그리고 이 인이요, 뭐뭐 동안도 있어. 그럴 때는 대체로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나 과거 완료 시제, 그래서 완료 시제를 동반합니다. 자, 여기에서 인은 동안이에요, 동안. 자,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데 그 300년은 어떤 기간입니까? 대리아가 또 꾸며주죠? 예, 여기까지 되겠죠? 지나온 300년이죠. Have passed니까. 뭐 이후로? Since the first settlement. 이게 뭡니까? 이게 정착이죠, 정착. 그죠? 첫 번째 정착. 첫 번째 그 이제 이주했던 거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정착 이후로 지나왔던 그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자, 각각의 그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영국식 잉글리시와 그리고 미국식 스피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걔네들이 has developed예요. 발전해 왔어요. 근데 어떻게? divergent ways니까 이게 서로 갈라지는 그죠? 따로따로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셋 동그라미, 대셋 동그라미죠? 이것도 대절수 동태인데 이때 이는 가조입니다. 자, that 이하의 내용이 그렇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다죠. 자, that 이하의 내용이 뭡니까? 많은 오래된 사용, 뭐에? of English죠. 여기서 이건 영국식 영어 말하는 거죠. 영국식 영어의 오래된 용례 또는 용법, 그러한 사용 중에 많은 것들이 have been preserved. 보존되어 왔대요. 어디에? 미국에 보존되어 왔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그것은 또 뭡니까? 예, 이제 괄호 묶어줘야겠죠? 이때 위치의 선행사가 뭐예요? 바로 usage를 받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것은 사라졌던 건데, 영국에서 사라진 거죠. 영국에서 사라진 것인데, 바로 미국에서는 보존되어진, 그쵸? 보존되었다는 건데, 뭐가? 바로 이 영어의 아주 오래된 영국식 영어의 그런 많은 용례들, 그죠? 예,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는 보존되어 있는 것이. 계속 보시면은 이 미국이라는 것은 미국 언어죠. 그러니까 US 스피치죠. 이게 발전해 왔어요. 발전시켜 온 거죠. New ways of speech. 말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전시켜 왔죠. 자, 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뭐뭐를 throw니까 뭐뭐를 통해서죠. Differing conditions of life예요. Differing은 뭐예요? 이게 상이한이죠, 상이한. 서로 다르니까. 상이한 조건, 삶의 상이한 조건을 통해서 미국 그 영어가 언어의 새로운 방식들을 개발해 온 거죠. 또 부분적으로는 뭐예요? 또 부분적으로는 그이 미국어죠, 미국어. 미국 언어가 have received 등, having received죠. 받은 거죠. 뭘 받았어요? 많은 영향을 받았죠? 어디로부터? From other languages죠? In the process.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부터의 영향을 받은 것을 부분적으로 통해서, 그죠? 또는 상이한 삶의 조건을 통해서. 근데, 어떤 과정 속에서? 바로 큰 bodies, 큰 어떤 이 전체의 큰 몸뚱이의 이주민들, 또는 이주, 또는 이주민, 둘다 됩니다. 어디로부터 이주민이에요? 많은 그 땅들이죠. 많은 땅들, 많은 다양한 세계의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로부터 온그 이주민들, 아주 큰이큰 덩어리의 이주민들이죠. 걔네들의
과정 속에서 걔네들이 이제 그뉴 잉글랜드 지역에 그죠 정착하게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언어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그쵸? 예, 삶의 조건이 달라졌고 또 다른 언어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어가 이 말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개발한 거죠. 발전시켜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자, 더 프리머리 디퍼런스죠. 주요한 차이예요. 뭐와 뭐 사이에? 영어와 아메리카어 사이에. 즉,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 사이에 주요한 차이는 뭐다? Is in the rhythm. 리듬에 있대요. 그리고 어디에 있다? Intonation. 억양이죠, 억양. 억양에 있다는 겁니다. 뭐에? 스피치에, 말에. 예, 그래서 그 미국어죠, 미국어. 미국어와 영어가 달라진 주된 원인이 뭐예요? 삶이 다르고 또 여러 이주민들을 통해서 그 다른 언어들의 영향을 받아서 영어가 많이 바뀌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132번 오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예술과 사회라는 글입니다. 자, 예술이 must be recognized죠? 예, 이 레이더는 오히려죠. 자, 예술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인정되어야만 하는 거죠. 뭐로써? 가장 certain, 바로 확실한, 그죠?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모두, 뭐에? 표현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술이 가장 확실한 표현 방법으로 오히려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Which mankind has achieved죠? 인류가 이룩해 왔던 것 중에 가장 확실한 표현 방법으로 인정되어야 된다. 자, 그러한 것으로서 이 예술이죠. 이 예술은 has been propagated. 이 전파되어져 온 거죠. 어디로부터? The very dawn. 이게 뭐예요? 바로 그 새벽이죠. 뭐에 대한 새벽입니까? Of 이 civilization. 바로 이 문명이죠. 문명의 바로 그 새벽부터 예술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온 거예요. 모든 시대에 맨 여기서 인간이죠. 인간은 만들었대요. things. 무언가 이 물건들을 만든 거죠. 뭐를 위해서? for his use. 자신의 사용을 위해서 인간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쵸? has made, has followed죠. 이 동사 1번, 동사 2번이죠. 뭘 따라갔습니까? 수천 개의 직업을 따라갔죠. 근데 그 직업은 뭐예요? 필요하다고 여겨진 거죠. 필요하게끔 만들어진 그러한 수천 개의 직업이죠. 뭐에 의해서? 그의 분투, 생존을 위한 분투죠. 생존 투쟁이죠. 생존 경쟁이죠. 그의 생존 경쟁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수천 개의 직업들을 따라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는 has fought endlessly for요. 이게 fight의 과거분사 형태죠. for랑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요. 끝이 없이, 끝도 없이죠. endlessly. 끝이 없이 권력과 레저를, 저기 뭐야. 얻으려고 투쟁해 온 거죠. 그쵸? 그리고 또이 for에 걸리죠. for에 걸립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인 행복을 계속해서 얻으려고 추구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has created, 창조하고 만들었죠. 언어와 상징을요. 그리고 built up 하게 되면은 build up인데 이게 쌓아 올리다죠. 쌓아 올리다. 뭘 쌓아 올렸어요? 인상적인 fund는 여기에서 돈이 아니라 그냥 축적입니다. 축적. 쌓아 올린 거예요. 즉 배움의 인상적인 축적을 쌓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리소스는 자원이란 뜻도 있지만요, 여러분, 지략이란 뜻도 있어요. 지략. 그의 인간의 자원과 지략, 그리고 발명은, 그죠? 발명은 have never been exhausted죠. 결코 소진되지 않았다. 고갈되지 않았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술이 바로 문명의 기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